제자들을 위한 기도. 아버지, 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.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,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.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. 내가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.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사람을 빼고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.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.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.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.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. 이 사람들도 나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이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.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.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.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.